서귀포 짬짬. 제 승무원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머리를 보시기는요, 아니 TV 모니터가 보여질 텐데 썸이 장수를 넣는다고 해서 술을 참는 분이 계셨어요. 주목해 주시고 네, 여러분도 반갑다고 흔들 필요는 없어요. 저희 보내주실 겁니다. 장수함 승선을 환영합니다. 한마디도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 회사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1년 내내 바다 속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이 다이버 주시는 수압 때문에 수면 위로 올라가야 되고요. 이곳에 살고 있는 물고기들도 자신들만의 사는 집, 영역이 있어서 그 밖으로 떠나질 않습니다. 사진 촬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또 그리고 제가 이 현창이 30% 정도 작게 보여진다고 했는데 이 다이버 아저씨를 따라다니는 대부분의 작은 물고기들은 실제로 보시면 성인 손바닥만한 크기고요. 가장 크게 보여지는 돌돔은 40cm 가까이 됩니다. 10cm 동안은 안 보여질 수가 있지만 나중에 서귀포 잠수함. 자, 풍선을 아래로 살짝 내려서 이렇게. 아 이렇게. 오케이. 우리 여기 고작간네 스냅을 찍으러 왔는데 세상에 여기 동백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네요. 흐드러지게. 아, 진짜 너무 예쁘네. 아, 냄새 너무 좋다 이제. 안녕하세요. 오케이. 아, 좋습니다. 좋은데요? 자, 하하하. 자, 자, 우리, 저 사모님 미소 한번 해주세요. 신부님도. 그쵸, 하나, 둘. 아, 좋습니다. 빨리 많이 꺾고. 라라랜드처럼 한번 꺾어주세요. 야, 우리 마지막 스냅 촬영의 코스 오름, 오름 쪽으로 왔어요. 무슨 오름이었죠? 여기 무슨 오름이었죠? 아까 큰 사슴? 작은 사슴이 오. 아, 작은 사슴이. 이쁩니다. 아, 네. 작은 사슴. 아, 크지 않대요. 아, 여기 길이 진짜 이쁘네. 자, 말씀 많이 들어주세요. 저녁, 저녁, 저녁 메뉴. 촬영 작은 사슴 오름이라서 촬영을 마쳤습니다. 아, 사진이 너무 기대돼.
박명수 작가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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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 한 15년 사진 활동하고 있는 박명수입니다. 제주 오십니다. 제주 고시입니다. 제주 고시. 제주로. 아 제주 고시. 아 네. 아. 제주 오시면 저희 고명수 스냅과 목표 사진반 많이 찾아주세요. 찾아주시죠. 감사합니다.